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가 급속히 둔화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고공행진을 벌였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오늘 기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떤 공급 우려감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부식시키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4분기부터는 이제 점차 반도체 공급 이슈가 물론 단기에 해소될 이슈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조금 완화가 되면서 동사의 이익 성장도 가파르게 나타날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아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그 실적이 계속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타나면서 향후 어떤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비 그 마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은 완성차 업종 중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은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기아를 분석을 해주셨고요. 뉴욕 증시가 오늘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여력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장 큰 상승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에 어떤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장은 어느 정도 조금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지수적으로는 지지부진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국내 시장도 어떤 실적에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별로 실적 장세가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